두 번 다시 보지 말자던 약속은 또 깨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일어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피디님 일단 제 말 좀 들어. 아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는 이게 다 궁금한 이야기 Y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득하지 미인가 그 사랑한 남자들 갖고 카톡으로 왜 톡하는 남들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며칠 전부터 딸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하신다 그 제한 번호로 전화 왔었고 최근마다 전화 걸어서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닉네임 사랑한 남자 최 씨가 또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 같다는 제보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안 받았는데 오후 4시쯤에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진 얘기도 우리가 알던 최 씨의 레파토리와 비슷합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저를 봤다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고 했는데 소개팅 어플 깐 적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빌렸었대요. 그럼 제 번호는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제 휴대폰으로 자기 번호를 전화를 걸어서 했다. 관심 없단 말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계속했다는 그가 이번에도 최 씨일까? 닉네임이 섬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연락 온 게 언제예요? 어제예요. 목요일날 저기라고 오고 토요일에도 저기라고 오고. 저기라는 이 멘트. 최 씨가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입니다. 전화번호를 감추고 걸려오는 전화며 난데없는 사랑 고백 메시지도 최 씨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 짐작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최근에 만난 사람이 그 배달원밖에 없었는데 죽을 시켰거든요. 저녁에 8시 반쯤에. 그리고 그날 새벽 1시쯤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안심번호를 안 해놔가지고 전화번호가 저기 적혀있거든요. 영수증에. 최 씨가 새로 죽집을 차렸을까? 아니면 누군가 최 씨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 식당은 확인해 보니 최 씨의 가게는 아닙니다. 여기 제가 받은 게 주소. 16일 오후 8시 37분. 주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배달 누가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배달 기록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어? 혹시 네. 아, 씨가 배달한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은 어디 업체에 소속되십니까? 배달 대행 업체. 그날 은우 씨에게 죽을 배달하고 그녀의 전화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가져간 배달원이 바로 최 씨였던 겁니다. 그 매일 배달하세요 여기? 지금 저도 못 본 지 한 3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있었어요. 수법을 살짝 바꾸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명히 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진님. 범죄인 거 인식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이란 이름으로... 배달 기록이 있어요. 시간까지. 아,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두 개였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번에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최 씨. 어떻게 장담하시는데요. 이제 저하고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궁금해 있습니다. 대한명은 뭐예요? 성녀. 하지만 바로 어제도 은우 씨에게 연락한 그 남자의 SNS 프로필과 닉네임까지 최 씨와 일치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더는 없다고 생각했을까? 피디님, 제... 피디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방송을 나가더라도 7월달 이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되고 맹세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장사 되지 않을 건데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달 아니 7월달 정도 됐으라 방송 나오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꼭 약속을 지킬 테니 중국집을 정리할 때까지만 방송을 미뤄달라는 최 씨.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여성분들, 신고했던 여성분들, 장례 여성분들 다 제가 연락 한번 했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연락했다고 ***입니다. 그 후에는 안 했다. 그 후에는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는 안 했죠. 이제 끝난 거죠. 그냥 제 스스로 안 한 거죠. 지금 가게에 빛이 많아요. 방송에 나가서 장사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한 것도 늘어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또 거짓말일 것 같아요. 2년 전에 모르는 번호로 새벽마다 전화가 하루에 한 세 통 정도 왔어요. 새벽 한두 시쯤. 술에 취한 목소리 같은 좀 어눌한 말투로 오빠다, 오빠네다, 내 모르겠나 하면서 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오빠다. 내 모르겠나. 너희 집 강아지랑 놀았다면서. 유사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괜히 해코지 할까봐 그냥 냅두자 했는데 또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애써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다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순간 하늘신 2년 전 그 끔찍했던 스토킹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름 바꾼 줄 모르는데 그 바꾼 이름을 알고 있고 강아지 키우는 걸 알고 있고 일하는 가게를 알고 있고 밤마다 그렇게 전화 오는 거는 직장인 저한테 엄청 스트레스고 무섭기도 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된다. 당시 그가 받은 처벌은 고작 10만 원의 벌금뿐. 취재 도중 우린 최 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게. 그때 당시 그 원룸 배달을 가가지고 걔가 우체통에 핸드폰 요금 명세서 날라온 그거 보고 가운데 번호가 없으면 그 번호만 이 차에 그 번호를 보고 연락하다가 그 벌금을 한번 그때 맞았습니다. 80만 원 정도 상당의 벌금 맞았을 겁니다. 가본 원룸에 이 여자 혼자 살고 있다 이런 거 아는데 그런데 번호를 좀 잘 외우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 핸드폰 싹 보고 있으면 전화번호가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전화번호를 저장 다 보내요. 경찰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왔고요.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동안 범죄 수법만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최 씨, 대체 그는 왜 이런 걸까요? 20대 때 우연찮게 택배버스 종류를 봤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시작했는데 사귀었어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여자를 사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됐는데 그냥 조금 제 마음을 담아 표현한 제밖에 없는데 그게 큰 죄가 될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 번 만났잖아요. 궁금한 얘기가. 그 전에 그러면 벌써 제가 사고 쳤으면 사고 쳤겠죠. 이때까지 안 치고 문자만 계속 보내고 있잖아. 똑같은 식으로. 피디님 참 더 잘 아시잖아요. 그저 마음을 담아 표현했을 뿐인데 다른 위협적인 행동 없이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최 씨.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범죄잖아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여성한테 집요하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죠.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범죄라는 걸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를 계속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우리의 오랜 설득 끝에 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안 하려고 내가 해도 나중에 조금 내가 이제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다시 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나쁜 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연락하다 보면 내 상대방이 너무 회복감을 느끼고 연락하지 마라. 차라 죄송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피해 여성들을 탓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최 씨.
자신으로 인해 그 많은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중독적인 부분들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약간 응석받이 욕구가 자기 어떤 절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법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법한지 정도도 지금은 잘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검사해서 파악을 하고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치료를 같이 할 거예요. 밤마다 스토커로 돌변해 수많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최 씨. 그의 범죄가 10년씩이나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막아 세울 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입이 아프도록 해왔던 이 말을 최 씨와 입법 기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포장으로도 미화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라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